무리한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. 동료 의원을 향한 동정표라는 분석도 있죠. 윤관석,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들, 진짜 속내는 알 수 없지만요.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. 중요한 건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돌리면 그건 불법이고, 일반 국민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심사를 받는데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심사 안 받고 구속 피했다는 거죠. 방탄소년단 1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여의도 국회에선 이런 방탄이 나왔네요. 마침표 찍겠습니다. 부끄러운 방탄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